그렇게 화면이 왜 저러냐? 맨날 두번 시켜야 되냐? 그냥 넉카 눌렀어요. 아침에 켜자마자 10분, 20분을 있다가 이제 리딩을 시작하니까 9시에 딱 녹화 눌리려고 하다가 맨날 까먹고 안 눌러가지고. 아, 예, 감사드립니다. 미랄님은 톡으로 뭐 보냈던데, 뭐, 통닭이에요? 오늘 점심은 통닭인가? 이놈도 일단은 위로 형성되면은 2450원. 위로 형성되면은 매수권이고. 지금 이놈은 빨간 선 위로. 한 1170원 정도. 야, 시작합니다. 야, 이놈 자리 좋죠, 지금? 이놈 자리 좋죠? 야, 이놈도 지금 자리 좋아요. 현재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놈이랑 이놈이 지금 제대로 잰 자리에서 떴죠? 자, 이놈은 위로 쳐줘야 돼요. 빨간 선 위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자, 이놈도 자리 좋은데 떴네요, 일단. 하여튼 이놈이 좀 오늘 강하게 나올 것 같죠? 자리는 지금 좋다. 1차적으로 빨간 선까지 가도 뭐 수익권 나올 것 같은데. 현대바이오는 8% 떠버렸네. 어저께 상한가. 자, 이놈도 지금 자리 좋습니다. 어저께도 잡아드린 건데 오늘 또 올라주네요. 쟤는 지금 자리 좋죠. 뚫어주고 눌러주고 뚫어주는 구간 나오고 있는데 지켜봅시다. 자, 이놈 자리 좋죠 지금? 어저께 종가로 드린 거.
자, 스맥은 양봉 돌려줬죠, 지금. 자리가 지금 1280원, 60원까지는 열려있네요. 목선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이것도 살짝 뚫어주는 뒤 위로 치고 있죠, 지금. 자, 이거 지금 자리 좋죠? R자의 모양에 부야를 걸렸는데, 한번 눌러줄 때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눌러줄 때나 눌렀다가 다시 뚫어줄 때. 자, 어저께 상한가 한거 오늘 다갭 띄웠죠? 자, 오늘은 이걸로 한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슬슬 뜨죠, 지금. 이놈이 대장이네요. 이놈이 대장이고,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올라올 애들 중에 제일 나은 거는 지금 이놈이 제일 낫네. 차트는 이놈이 제일 낫고, 이놈은 들어갈라 그러면은 이제 이걸 뚫어주면 다시 7760원대 다시 뚫어주면은 들어가는 게 낫겠어. 지금 이놈보다는 이놈은 후발주자니까 이놈 다시 뚫어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VR을 걸렸다가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죠. 자, 이놈은 날라갔네요. 오늘 차트 중에서는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였네. 자, 이놈도 가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시가 이탈하면은 아까 전에 시초로 수익 못 냈으면은 이런 거는 잘라내야 됩니다. 지금 뭐 종가상으로 끝난 건 아닌데 종가상 지켜보고 이탈하면은 아웃 시켜야 되고요. 이런 놈들은 다시 뚫어주면은 오늘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딱 아침에 새 놈이 지금 뜨고 있고 대북주로 지금 힘이 쏠리고 있죠. 자, 이놈은 찔끔거리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차트 보면은 찔끔이야, 찔끔이. 찔끔, 찔끔 좀 올라가주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지금 자리는
일봉상 자리는 아주 좋죠. 이놈도 뭐 크게 열려 있기는 1400까지 열려 있는데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판타지오 지금 10% 뽑아줬네요. 이놈은 지금 여기 재 보시면은 최소 지금 한 3분의 2 많이 나왔으면 그냥 20%네. 20%니까 뭐 25%까지 봐도 되겠네. 자, 여기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데 4160원 이탈하면은 잘라냅니다. 지금 이것도 눌러주고 있는데 오늘 아 이거는 아깝네. 윗골이 줄각 달고 내려왔는데 다시 안갈 수도 있으니까 이놈은 다시 슬 올려줄라 그러죠. 오늘 강하게 나오면은 뭐 여기 또는 여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강하게 나와야 되는 자리고, 최근에 대북 쭉 올랐었는데, 안 오르다가 오늘 오르고 있죠? 그때 안 오르고, 예, 섹터별로 좀 올리고 있는 느낌이죠? 자, DST 로봇도 꽤 많이 올라갔네요. 판타지오는 두 번째 VR. 첫 번째 VR을 때 잡아드렸는데, 지금 12%가 한 방에 올라주면서, 지금, 자리 보시면은, 전형적인 알짱 패턴으로, 장대양봉 쫙 뽑아주면서 올라갔죠? 맥주 많았으니까, 삭제. 이놈은 지금 회복해주고 있네요. 양아치죠? 이렇게 털어내는 듯 하다가 다시 올려주죠. 이게 제가 손절 딱 잡아주는 자리에서 종가상 이탈 안 하고 유지해주면 그냥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이놈은 이제 시가를 이탈해버렸죠. 시가를. 이런 것들은 빨간 사행님 맞고 떨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현대바이오는 어저께 상한가 뽑아주고 12.2329%까지 뽑아줬네. 개꿀이죠? 어저께 잡으신 분들은 한 방에 30% 내죠. 30%. 판타지오 상한가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10%대 잡아드렸죠? 오늘은 뭐 바로 상한가가 나와버렸네. 자, 이놈도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빨간선 걸리고 지금 내려왔는데, 빨간선 뚫어주면은, 그러니까 윗골이 다시 뚫어주면은 이놈도 판타지오의 흐름에 지금 느낌 나오죠? 근데 판타지오는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한 방에 올렸잖아요, 한 방에. 판타지오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한 방에 올렸죠? 근데 좀 전에 그 VIP방 보여드린 이놈은 찔락이면서 올라갔어. 뭐 어쨌든 타점은 여기야, 타점은. 타점은 거의 왔는데, 이제 뚫어주고 살짝 내려왔는데 이걸 다시 뚫어줘야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 그러고 종목 자체도 종목군 자체도 산업이다 보니까 좀 거시기 하네.
자, 이놈은 지금 부야를 걸렸네요. 이놈은 제가 목표가까지 끌어놓으면서 크게 갈수 있다고 끌어놓은 거고, 다시 뚫어주면서 부야를 딱 걸렸죠. 이놈은 부야를 가기 전에 밑으로 쳐버렸다가 다시 올리는 거. 항상 10%짜리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은 항상 눌릴 때 들어가세요. 아니면 다시 뚫을 때 들어가든지. 이건 제가 항상 맨날 말씀드리는 거죠. 10%짜리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들어가면 안 되죠. 이놈도 자리는 좋은데 그 더럽게 찔락이죠. 어쨌든 대북주의 흐름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섹터들은 사료주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 힘이. 야, 이런 것들은 살짝 놓쳤죠,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살짝 놓쳤고. 뚫을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침에 시초로 잡아들인 거는 다 힘이 없네, 오늘. 지금 딱 판타지오부터 제가 지금 검색기에 뜨는 단타로 잡아드렸는데, 판타지오 아시아 종묘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시초로 잡아드린 게 역시 순식간에 뽑아줬다가 지금 내려갔죠? 한창이 3%, 에스메기도 한 2%. 지금 목표가 딱 찍고 내려갔죠, 이놈은. 이놈은 지금 찔끔찔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 아시아 종묘 쭉쭉 뽑아주네요. 시초가가 대응이 안 되시거나 순간적으로 먹고 빠지고 흐름이 위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치는 그런 애들, 그런 거 대응 안 되시면 그냥 단타로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판타지오 10%대, 부야로 걸렸을 때 9%대겠죠? 순식간에 지금 10분 만에 상한가. 아시아 종묘 지금 양봉 돌려주면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지금 2, 3% 수익권 나오고 있고. 오늘 흐름이 딱 아침에 시초가 딱 훑어보니까, 아, 시초가로는 안 올라와 있었어. 이게 이제 검색기에 쫙 뜨더라고. 사료주가 세개 있잖아요. 경농, 아시아 종묘, 뭐야, 그 다음에 조비, 이렇게 세 개, 제일 대표적인 게세개 있는데, 그세 개가 검색기에 쫙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놈들은 지금 딱갈 구간에 있잖아. 지금 봐봐, 차트 봐봐. 딱갈 구간에 있잖아. 최근에 대북주가 이런 자리에서 올려줬는데 얘네들은 안 올리다가 이걸 뚫어주면서 딱 흐름이 나오잖아. 아, 여기 장대 음봉이 딱서 있고, 그 다음에 위로도 크게 열려 있고, 일단 구름대까지도 크게 열려 있잖아. 이거는 어저께 상한가 갔던 게 오늘 또 가고 있네. 100원짜리.
계속 올라가네 이거. 자, 이놈도 올라준다. 어저께 정가로도 잡아드렸고 조금 올리는구만. 이놈도 지금 아침에 한 3% 수익권 줬나? 이놈은 진짜 힘안 나온다. 가야 될 자리에서 안 나오죠, 지금. 이놈도 1300원 뚫어주면은 힘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시아 종묘 개꿀. 자, 경농 볼까요? 제가 경농을 잡아줄라다가, 경농 위로는 지금 구름대가 가까이 있고, 공개방으로 갈지도. 경농이를 처음에 잡아줬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이거는 대장주가 아니니까 대장주로 가자. 그래서 대장주로 다시 들였죠. 그래가지고 지금 4%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4% 이상 나오고 있고요. 목표가는 구름대까지. 조비는 자리가 그닥 안 좋았고, 지금은 좋아졌네. 아까지는 밑에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후발주자야. 조비, 경농은 후발주자고, 오늘 대장주는 아시아 종목. 아침에 8%가 있었고, 얘들은 이제 해봤자 3, 4%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료주의 대장주는 아시아 종묘 됐다. 그래서 경농을 삭제하고 다시 아시아 종묘로 들였죠. 4%권 수익권 나왔고, 판타지오 바로 다음에 들인 아시아 종묘. 이놈은 계속 나오네. 어쨌든 이 자리 보세요, 자리. 이놈은 제가 맨날 주는 이런 N자형 패턴인데, 아까 한참 놓친 뒤에 봐서, 이때 봤죠? 이거는 뭐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니고, 뭐 지금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여지죠? 이 길이만큼 이렇게 나왔고, 앞골이 딱 건드리고 있고. 와, 뚫어버리네. 에이프로젠 KIC 어저께 상한가 뽑아준 거 오늘 약9.42% 찍고 있네요. 개꿀이죠? 현대공업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아침에 제 검색기 구입하신 분들은 N자형 패턴에 있는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N자형 패턴에. 저는 N자형 패턴 검색기를 안 꺼내놨는데, 저런 것들은 N자형 검색기에, 보시면 N자형 검색기가 있죠? N자 패턴. N자 패턴만 잡아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지나놓으니까 이제 삭제됐는데, 이제 눌림목에서 잡는 방법이죠. 저거는 5분 사이에 순식간에 올렸기 때문에 못 잡아. 자, 이제 단타로 올라오는 것도 잡으면 됩니다. 판타지오 상한가 풀렸네요.
강을 풀어버렸어. 뭐 아침에 잡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알아서 파세요. 알아서 이절들 하시고 이제 단타로 가야 되겠다. 아, 이놈 개 날라가 버리네. 예상했던 목표가보다 더 날라가 버렸네. 판타지오 오늘 9%대 잡아드렸는데 바로 20%. 순식간에 20% 수익권 내주면서 상한가. 오늘은 아침 10분 만에 상한가가 나와버렸네. 우상향하고 있고. 자, 제가 어저께 낙폭가대로 이놈 잡아드리면서 최단기간 최고 수익. 제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놈이 또 상한가 갈 수도 있겠죠? 지금 어저께 잡아준 자리에서 벌써 30% 나왔죠. 어저께 내가 10%대 잡았다. 내가 어저께 10% 아니라 10% 밑에서 잡아준 것 같은데, 최단 시간 최고의 수익을 올려주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잡아드리고 나서 지금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은 오늘 10% 가고 있고, 어저께 잡아준 자리가 10% 이하 때 잡아줬으니까 거의 뭐 30% 35% 가고 있죠, 지금. 그 밑으로 손절 5% 잡고, 지금 이 30%까지 못 먹어도 충분히 두 배, 세 배는, 손절의 두 배, 세 배는 먹었겠죠. 과감하게 하는 거야. 과감하게 좋은 자리 오면은 과감하게 딱 때려버리는 거야. 자, 지금 얘기하고 나서 2, 3% 올랐다잉. 이놈이 이제 끝난 거 같지 않다 내가 얘기했죠. 지금 말하고도 2, 3% 올라갔다. 자, 이거 계속 올라가죠. 이거 이때부터 지금 종가로 잡아드렸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 잘 해봐. 좋잖아. 이놈도 질끈거리면서 계속 올라가네. 찔나기들, 씨. 자리 보시면은, 이것도 뭐, 이제 2파 시작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 구간 보세요. 자, 몇 프로 갔어요? 45% 50%를 한 방에 갔잖아. 그러면 1파가 나온 거잖아. 엘리어트 1파가. 여기 뚫어주면서 이렇게 쭉 올라갔죠. 엘리어트 1파가 나왔고, 힘이 강하면은 이렇게 올라가. 힘이 강하면은 여기서 올라가. 힘이 강하면 여기서 올라가는데, 이놈은 여기서 해가지고 한번 치고, 힘이 없으니까 두번 쳤죠. 그러면서 올라가. 그럼 결국에 안 올라가냐? 올라가. 이 웰크론이랑 비슷한 차트잖아. 이놈도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죠? 힘이 너무 없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앞에 구간 봐도 찔락이면서 올라왔고, 어쨌든 뚫어줬는데 찔락거리면서 올라오지 않겠나. 자, 이놈도 마찬가지죠. 지금 1파 나오고 있고 2파가 나오고 있다. 어저께 10% 나왔고 오늘 8%대 올려주고 있네. 또 크게 보니까 또 주신 패턴이죠. 크게 보니까 주신 패턴으로 열려있고. 자,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KIC 얘기해주고 지금 8% 뽑아주고 있네요. 아까 얘기했을 때가 10%였는데, 지금 얘기하고 나서 8%권 뽑아주고 있다. 판타지오는 쭉 내려버렸죠? 5분선 이탈하면서 쭉 내렸기 때문에, 저놈은, 만약에 제가 얘기해주고, 그때 잡았다고 했으면은 지금 5분선 이탈할 때 팔아도 충분히 수익권이죠. 동원골프님 어서 오시고. 제가 아는 백동원이 아니죠. 자, 에이프로젠 KIC 11% 뽑아주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나서 분명히 덜 나왔다. 저런 놈들은 60%도 갈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자, 아침에 단타 잡아준 거 판타지오, 아시아 종묘,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제약이냐 뭐냐, 이거 KIC냐? 에이프로젠 KIC 10% 권대. 제가 이런 놈들은 낙폭가대로 어저께 잡아드린 건데 오늘도 상한가 갈 수도 있다 얘기했다. 22% 찍고 내려왔다 지금. 이렇게 추천해준 자리에서 뭐 만약에 샀다 그러면은 보고 있다가 이렇게 추세 이탈하거나 아니면 5분선 이탈하거나 그러면은 잘라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릴 때 다시 사면 되죠. 제가 이제 단타 승률은 레전드기 때문에 시초가로 아무리 안 나와봤자 시초가는 뭐 2, 3%에서 끊어내는 거고 손절 2, 3% 수익권 2, 3%에서 끊어내고 그다음에 단타로 바로 2, 30분 만에 돌입해서 단타로 잡아내면 뭐다 잡아내니까. 뭐 찔끔거리면서 계속 가네. 코스닥 지수가 양호하네. 그래도 나쁘진 않다. 어쨌든 음봉은 아니잖아. 0.18%긴 하지만 나쁘진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판타지오 뭐냐 쟤는? 이놈 다시 뚫래?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네. 어저께 28%를 뽑았기 때문에 오늘 저러다가 윗꼬리 달고 쭉 내려올 수도 있어.
아시아 종면은 5% 4-5% 정도 주고 내려와 버리네. 지금 7,700원 돼 있죠. 7,700원 맞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자, 7,700원 지금 손절 또는 저기서 이탈하면은 아웃 시켜야 되고요. 짧게 보면은 흐름이 싹 바뀌죠. 이제 시초에서 단타로 흐름이 슬 바뀌는 타점에 지금 시간대가 딱 시간대나 지금 검색기도 싹안 뜨죠. 그러다가 이제 확 뜬다잉.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아무튼 좀 작전을 짧게 짧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또 계속 올려주네요. 한3% 나온 것 같은데. 2파의 시작 구간이다. 어저께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다 상한가 나왔었죠, 어저께. 여보세요? 네 개가 전부 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수익권 다 줬다. 판타지오 아시아 종묘 에이프로젠 한컴 유니맥스 곧 부야를 찍겠네. 고구마를 전자레인지로 돌렸는데 영 색깔이 그 시기다. DST 로봇은 다시 올라오네. 시간 좀 걸리더라도 삶아야 되는데. 전자레인지 돌려서는 못 먹겠다. 아무튼 이 지금 이놈도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대각선 기법, 자 대각선 뚫어줄 때 뚫어줄 때마다 지금 수익권 줬죠. 지금 들어가긴 거시기하지만 현대바이오 어저께 잡아드리고 지금 14% 개꿀이죠? 단타로 쌈박한 게안 올라노.
아, 현대바이오 씨. 15%. 이놈은 거의 다 나왔다 보여지죠, 지금? 1파, 2파, 3파가 거의 다 나오고 있어, 지금. 이비코스 홀딩스? 1, 2, 3파가 다 나오고 있어. 놈도 지금 VR을 걸렸다가 한번 눌러줬다 가는 느낌이죠. 놈은 이탈했죠, 지금. 4% 뽑아주고 이탈했죠. 캠트 로빈스 또 가네. 크게 보니까 완전 일자였네. 이렇게 이제 대각선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그냥 5일선 이탈할 때까지 들고 가면 돼. 이놈도 그래. 똑같은 비슷한 날짜에 잡아준 게 뭐였지? 그놈도 거의 뭐 목표값 찍고 올라갔는데? 지디 프로죠. 오늘도 올라갔네. 야, 똑같은 자리에서 잡아드렸죠? 시트리 오늘 근데 봐요, 씨. 어저께 상 찍은 것들 전부 다15% 이상씩. 개꿀이다. 강보 앞장에 지금 금요일이고. 짧게 쳐라. 2900원까지 열려있네.
1차적으로. 주심 패턴 만들고 있고, 이 주심 패턴 중심봉을 뚫어내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빨간 선 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있다. 하지만 금요일이니까 강보 앞장에다가 금요일이니까 좀 짧게 짧게 두고 가는 작전을 하시라. 이놈도 지금 자리 좋죠? 이놈도 살짝 뚫어냈는데, 주심 패턴 딱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네. 일단 빨간 선 위로 들어가든지 확실하게 들어가려 그러면은, 막 그닥 좋은 건안 보이네, 아직까지. 아침에 저네개 빼고는 확 땡기는 건 없네. 현대바이오 끝도 모르고 올라가는구만. 어저께 상한가 잡아준 것들이 오늘 다 20%씩 다 찍어줬네요. A프로젠 HIC는 22% 찍고 지금 내려와 있고, 현대바이오는 19% 찍고 내려와 있고, 이제 추세가 개별 종목으로 이제 다 옮겨왔죠. 시초가에서 지금 흐름이 다 개별 종목으로 이제 가고 있어. 이제 이런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다 타고 있죠, 애들이. 아침에 쭉쭉 뽑아버리고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다. 부야르야 뭐야? 가만 서있냐? 그 부야르 걸리겠네. 1,2,5까만 오르면은 부야르거든. 이놈도 지금 흐름 좋게 가고 있는데, 여기 뚫어주면은 2만 원짜리구나. 2차선 다리 위
어저께 미스트로 봤는데 어저께 나온 애들은 뭐 볼만한 게 없더라. 4일 동안 해먹었더만 오늘은 지금 4개 잡아준 거 빼고는 확 좋아보이는 게안 보이네. 힘도 그닥 없고. 빨간선을 막훅 뚫어주면서 가는 게 없네. 역시 빨간선. 아, 주심 패턴 올라가네요. 한 2,990원. 이놈은 뚫으면 빨간선 뚫으면. 대바이오 20% 찍었네. 작살이구만. 그래서 지금 어저께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앞에 부분이 50% 나오고 엘리어트 1파가 50% 나와. 그건 2%도 50% 나온다고. 근데 이놈은 앞에서 훨씬 많이 뽑아줬어. 20% 이상 뽑아줬어. 근데 봐요. 그러면 상한가가 썼다가 26% 찍었으니까 몇 프로야? 56%. 그 다음에 또 갔어. 여기서 또 갔으니까 66% 정도를 갔어. 1파 구간에서 많이 갔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냥 엘리어트 파동으로 1, 2, 3파로 따지면은 50으로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1파가 60% 나왔고. 2파가 30%에서 끝나겠어? 이러다가 쭉 달고 내려올 수, 음봉 만들면서 쭉 달고 내려, 윗꼬리 달면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1파, 2파를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침에, A프로젠 HIC. KIC. 이놈은 어저께 잡아드릴 때부터 제가 최단기간 최고 수익률. 거기다가 오늘 10%대에도 이놈은 20% 30%갈 수도 있다. 22.4% 딱 찍고 내려왔죠. 잡아드리고 나서도 12%가 나왔어. 좀 전에 잡아준 것도 계속 까고 있고. 빨간선 못 뚫어주니까 안 가죠. 빨간선 뚫어줘야 돼. 빨간선이 이제 세력선이라고 제일 큰 저한테, 제일 큰 저한테. 항상 빨간선 행거 한번 만나면은 무조건 죽방 터지고 시작하는 거야. 맞으면서 계속 들어가는 놈들은 뚫어내는데. 아무튼 오늘 좀 강조드릴 기법 중에 하나는, 자, 날라가네, 이거. 자, 1차적으로는 여기라 그랬고, 이거 뚫으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 나온다, 이제 앞에 구간이 없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최고가 3,000원이잖아. 지금 최고 찍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지금 몇 프로 나오고 있냐? 지금 한 3, 4%권은 나오고 있는데, 3%권에서 좀 익절해 나가시면서 대응을 하세요. 오늘은
강보합장의 금요일 장애님께 전형적으로 이제 주식 패턴의 흐름에서 뚫어주면은 어딜 뚫어야 된다? 어딜 뚫어야 된다? 이길 뚫어야 돼? 이렇게 돼 있어. 어딜 뚫어야 돼? 여길 뚫어야 돼. 근데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잡기가 진짜 애매해요. 제가 이것도 타점 잡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이 쌍저점에 잡기가 진짜 힘들어. 기준 잡기가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뚫을 때 들어가자. 뚫을 때 들어가도 먹는다. 지금 이거는 뚫을 때 들어가도 이렇게 크게 안 열려 있었지만, 어쨌든 짧은 봉에서 보면은 이걸 이제 다시 뚫어 올리면은 이놈은 한 여기 있죠. 이 정도 뚫어주면 자개 뚫어주네요. 축하드립니다. 잡으신 분들. 아이고, 뭐 3%만 가져가라, 뭐 5%만 가져가라, 짧게 짧게 쳐라 맨날 그래놓고 지금 단타로 잡아주고 지금 5% 이하로 나온 거 하나도 있는데. 주신 패턴이라 그랬다잉. 계속 간다. 계속 간다. 1차 목표가 2,990원 줬는데 개 뚫어버렸죠? 뚫으면서 또2%또 주고 있는데 2, 3% 주신 패턴으로 줬고 지금 딱 봐봐. 이쁘게 그렸죠? 이쁜 것만 찾아, 이쁜 것만. 자, 현대바이오 22% 찍었고 지금 아침에 어저께 상한가 줬던 이게 지금 현대바이오랑 에프로젠 AI KIC인데 에프로젠 KIC는 22% 찍고 딱 내려왔고 이놈은 지금 22% 찍었네. 살정원 또 치는디 뚫어주면은 빨간선 뚫어줘야 돼.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놈도 뚫어주면서 갔죠. 어디 구간이든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말아 올리다가 한 방에 올라가는 거는 드물어요. 이렇게 말아 올리다가 특히 이런 찔나기 종목들은 보시면 앞에 다 찔락거리면서 올라가고 위아래 봉이 많이 생겼잖아. 이런 것들은 개미지옥이라 그래. 힘도 그렇게 없고 어쨌든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번 죽여주고 올라가는 애들은 쎄, 그나마. 근데 이렇게 두번 죽여주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땡큐지. 주신 패턴이잖아. 그럼 어떻게 됐어? 올렸다가 눌렀다가 다시 뚫어준. 날라가 버려. 여기서 페이크를 살짝 줬기 때문에 읽어내기가 쉽진 않았어. 야, 어저께 현대바이오 근10% 이하에서 잡아줘가지고 지금 20총 퍼센테이지만 따졌을 때 거의 40% 나오고 있네. 자, HD프로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HD프로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대각선 뚫으면서 가는 애들은 그냥 5일선 이탈할 때까지 들고 가. 자, 이놈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줬죠. 뚫을 때. 아, 이놈은 여기 밑에서 줬지. 이때 8,030원. 8,030원대 줬던 이때. 그러면서 목표가를 이렇게 줬던 거고. 또 목표가 지금 보니까 딱 뚫고 끝났죠. 그러면서 계속 가고 있죠.
그건 지금 퍼센테이지만 20% 이상 나왔죠. 그다음에 HD 프로 마찬가지 이놈도 퍼센테이지만 지금 20-30% 주고 그다음에 같은 날 같이 줬던 거 이놈은 종금이라서 그냥 패스하자. 은행주들은 가도 많이 안 간다. 역시 많이 안 가고 눌러주고 있죠 이놈은. 다른 놈들은 똑같은 자리에서 줬는데도 많이 가는데 이런 놈들은 지금 눌러주고 있. 자, HFR 더 날라갔네요. 제가 목표가 최종 목표가 여기 들었죠. 이렇게 가다가 5일선 이탈 안 하고 가잖아. 가다가 이제 음봉이 딱 떨어지면서 5일선이나 여기 이탈하는 그림이 힘이 빠지는 느낌이 싹 든다. 그러면 빼면 되지. 이제 이게 분봉 보다 보면은 좀 느껴져. 안 느껴지면 이상한 거고. 이놈은 뚫었네. 역시 주신 패턴. 뚫고 VR 걸려있다. HFR 지금 서현이와 아유 지금 다 올라간다 다 올라가. 지금 단타를 판타지오 아시아 종묘 에프로젠 한컴 유니맥 HFR 서현이와 딱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드렸는데 전부 수익권 주고 단타로 지금 이 위에는 지금 시초로 드린 거고 이 시초들은 진짜 빨리빨리 대응해야 돼. 빨리빨리 2, 3% 1, 2% 나오다가 확 밑으로 뚫어내리거나 시가 이탈하거나 그러면은 빨리 손절 쳐야 되고 위로 3% 2, 3%권에서 빨리 쳐내야 돼. 그 다음에 단타로 잡아줬던 바로 판타지오 상하가 10분 만에 갔고 아시아 종묘 5% 찍고 내려왔고 에프로젠 HIC 10% 찍고 내려왔죠. 이거 10%때 내가 이거 오늘도 20-30% 갈수 있다 내가 그랬고 한컴 유니맥스도 지금 몇 프로 찍고 내려왔냐. 한컴 유니맥스도 한 최소 3% 이상은 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놈도 주신 패턴에 크게 보면 주신 패턴에 작게 보면은 R장 패턴으로 지금 2파 구간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HFR 빨간 선 위로 이때 드렸으니까 지금 퍼센테이지만 6-7% 나왔네. 5분선 이탈 안 하고 있고 개꿀이다 개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자리가 고점도 있고 저점도 있는데 곧 저점 구간에서 주신 패턴 만들면서 뚫어올리거나 아니면은 VIP 창에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차트도 있잖아. 우상향하다가 이렇게 뚫어대는 애들. 그런 애들이 급등이 나와가지고 20% 이상이 간다. 그러면 잘라내. 수익권 보고 나와. 근데 이제 찔끔찔끔 가는 애들 있잖아. 5% 10%씩 이렇게 가는 애들. 그런 애들은 놔둬 그냥. 5일선 이탈 안 하면 놔둬. 지금 뭐 HD 프로나 뭐 캠트록스나 뭐 이렇게 찔끔찔끔 가는 애들. 한 방에 15% 이상 안 뽑아주고. 한 방에 15% 20%씩 뽑으면은 그런 것들은 윗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한 방에 세게 나오는 것들은 5% 10%한15% 이렇게 빨리 나오는 애들은 빨리 털고 나오는 게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잖아. 장대 양봉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내가 이쯤에 샀다. 그래서 15% 이상의 수익권이 나왔다. 뭐 분할 매도 하든 아니면 5분선 이탈 안 하고 있는데도 계속 쭉 날아가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잘라내. 그러면은 윗꼬리 달고 이렇게 딱될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또 이렇게 행보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때 반등해주면 다행이지만 5일선 맞고 내려오면은 또 5일 또는 막 일주일 기다려야 되거든. 많게는 한 달, 두 달도 기다려야 돼. 굳이 이렇게 추세 이탈하는 게 보이는데 굳이 이거 들고 있을 필요 없죠, 이 구간대. 스윙으로 가져가시거나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저런 거 견뎌야 되는 거고. 자, 이놈도 계속 간다. 개꿀이죠? 강보합장에, 금요일장에, 지금. 쭉쭉 나온다. 신나간다. 신나간다. 이제 검색기에 이렇게 뜬다고 다 잡는 게 아닙니다. 미랄님. 미랄님은 검색기를 사셨기 때문에 검색기에 단타로 보시면은 이 8주식 인법과 이제 상필 이놈을 보거나 그 다음에 급반등 있죠? 이놈을 봅니다. 그래서 단타로 잡아내는데 물론 다른 거 보셔도 돼요. 이런 것도 보셔도 돼요. 단타로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제일 중요한가, 어떤 게 들어갈 자리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HFR도 지금 주신 패턴 만들면서 지금 빨간선 밑에 있을 때는 제가 계속 보다가 빨간선 위로 딱 올릴 때 제가 얘기 드렸고요. 자, 서현이와 개 날라갔네요. 자, 한 봉에 5% 나왔습니다. 빨간선 위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빨간선 위로 딱 들어갔으면은 바로 지금 수익권 5% 나오고 있다. 자, HFR는 6, 7% 뽑아줬고 지금 한컴 유니맥스 다음으로 바로 지금 또두 개도 다5% 이상 수익권 주고 있네. 개꿀이죠? 단테 사생팬님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검색기에 뜬다고 다 잡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보고 자리가 아 좋잖아 지금. 내가 이런 거 좋다 그랬죠? 딱 W 또는 주심 패턴 또는 전문적인 용어로 역헤드 앤 숄더. 이게 이제 고점에서 반대로 이렇게 형성되잖아. 그걸 헤드 앤 숄더라 그러거든? 그러면은 이제 추세가 반대로 읽으면 돼.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러주고 올라가다가 눌러주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뚫어 내리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인 거야. 근데 반대로 올라가다가 눌러주고 올라가다가 눌러주고 올라가다가 눌리면은 끝나는 건데 뚫었잖아, 아까. 그래가지고 관종으로 딱 제가 뽑아놓고 이놈은 뚫으면 들어가라. 5% 나오고 있고 길면은 이 정도 구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RNUW 패턴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검색기 구매하신 분들은 RNUW만 찾아서 들어가서 그날의 저 지수 상황이나 그다음에 일봉상의 위치나 이런 걸 봐서 단타의 퍼센테이지를 잘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올라가는 구간이 VR을 걸리고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걸렸다가 눌렸다가 올라가는 자리인지 그런 것도 보시고 아무튼 종합적으로 보실 줄 알아야 돼. 종합적으로. 주식은 종합예술이다. 그래서 시간대도 아침 시초가로 잡는 거는 빨리빨리 끊어내고 수익이 나오든 손절이 나오든 빨리 끊어내고 그다음에 단타 이런 것들은 잡아내가지고 한10% 꺼내서 눌러줄 때 잡든 뚫어줄 때 잡든 잡아내가지고
지금 서현이야도 딱 보면은 아까 전에 VR을 딱 걸리고 눌러줬다가 올라갔잖아. 17%까지 뽑았네. 그래서 VR을 걸렸다가 눌러줬다가 다시 쭉 뽑은 거죠. 현대바이오는 아직 유지하고 있네. 자, 일단 오늘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강보합장이고 짧게 짧게 쳐라. 밑꼬리 훅훅 따라 버리죠, 지금. 지금 저뿐만 아니라 좀할줄 아는 애들은 이렇게 당연히 오늘 금요일장이니까 빨리빨리 쳐버리고 오전장에 매매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익권 나오면 그냥 빼버리고 그냥 오늘 장을 접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오늘 같은 날은. 주말에 맛있는 거사 먹으러 가야 될거 아니야. 물론 오늘 뺀다고 오늘 돈이 찾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심리들이 있다 이거야. 심리들이. 오늘 심심하신 분들은 이 차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캠트로닉스 같은 차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우로 대각선을 그어가지고 이제 뭐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런 자리. 위로 대각선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뚫어내기 직전이나 뚫은 그런 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20, 30%요, 지금 찍고 올라가니까. 제가 잡아주는 그런 R자형 패턴이나 물결 패턴은 그날 10%, 20%갈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대각선 이탈해주면서 올라가는 애들은 찔끔찔끔. 또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이치드 프로구나. 판타지오 다시 상한가 갔네요. 잡아주고 10% 만에 상한가 갔다가 다시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개수로 따지면 오늘까지 지금 총 5일째, 이번 주 하루도 안 빠지고 상한가 뽑아냈네요. 추천 안팎 한 10개 안팎으로 추천해가지고 2,000개 중에 상한가. 지금 상한가가 몇개 갔냐? 하나 딱 갔죠? 아침 9%대 잡아드립니다. 차트 봐봐, 차트. 이뻐 안 이뻐? 대충 그어봐도. 대충 그어봐도 내일 이 정도까지 딱 나오겠네. 앞에 구간에서도 상한가 치면서 급하게 날라갔고 오늘도 뚫어주면서 어딜 뚫어줘야 돼? 결과적으로 여길 뚫어줘야 되죠? 뚫어주면서 계급덩. 내가 잡아준 자리는 이때 9% VR을 딱 걸렸을 때. 못 잡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왜냐면 10분 만에 올라갔거든. VR을 풀리고, 10분, VR을 풀리자마자 또 5분 만에 막 올리다가 또 VR을 걸렸어. 11.23% 찍고 또 VR을 걸렸다가, 바로 또 풀리고 나서 바로 상한가 걸렸어. 급하게 올라가서 못 잡았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VR에 걸려있는 시간도 있었고, 시장가로 샀으면 충분히 사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이런 거는 이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너무 고점이고, 빨간 선생님도 위에 기다리고 있고,
볼터치님 어서오세요. 출첵하러 오셨나요? 요즘 부지런하게 오시네. 애기는 맡기고 오셨나요? 요새 막 유치원, 유아원에서 애들 막 때리는 거막 TV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살벌하더라. 이렇게 죽일 놈들 진짜. 야, 이놈은 추세 아직 안 죽었죠? 이때 한번 죽여줬다가 다시 지금 반등 나오고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길이만큼 나올 수 있다. 검은 선까지는 열려있죠? 최근에도 아기 돌봄 뭐그 50대인가 뭐 잠깐 확인된 것만 학대가 40건인가 막 그것도 막 갓난애기 막 한두 두살된 애들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막줄 차고 막 맘때리 때리고 막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너무 좀 정신병자들이 많아. 어쩌고 있어, 씨. 우리나라 현실이야, 지금, 그게. 우리나라 현 주소다, 그게. 이놈도 지금 뚫어주면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네. 싹 들어주고 있죠. 오예, 오예, 영양갱 있네. 어저께 사난 영양. 자, 이놈도 지금 수익권 주고 있다, 지금. 지금 최소 1% 나왔겠네. 진짜 맥점 잡아내는 기계다, 기계. 맥기다, 맥기. 자, 지금 좀 전에 드린 거, 공개방에. 지금도 공개방에 지금도 자리 나쁘지 않다. 빨간선은 갓 뚫었으니까 짧게 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목표가까지 안갈 수도 있어. 진짜 맥점 잡는 기계야, 기계. 사람이 아니야, 나는. 5일 연속 상한가다, 5일 연속 상한가. 오늘 상한가 딱 하나 나는데 9% 대잡. 상한가 딱 하나 나는데 9% 대잡아. VIP한테. 지금 코콤도 빨간선 살 뚫을 때 얘기했는데 딱2% 나오고 딱 2% 나지 지금 1.9% 나네. 10개 안팎에
10개 내외로 쫓아내가지고 수익권 내주는 승률은 거의 80%, 80%. 10개 중에 8개 정도는 수익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세 개는 무조건 급등 나오죠? 어저께도 상한가 2개, 그저께도 상한가 2개, 월요일, 화요일은 상한가 1개씩. 오늘은 지금 현재 1개 나왔고, 오늘은 좀, 5일 중에서는 최고 빨리 나왔다. 10분 만에.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타점 잡는 이 자리를 보세요. 타점 잡는 자리를 보시면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답은 이제 확률을 높이는 거죠. 확률을 제가 이런 자리에 드리는 거는 승률이 최소 60% 이상 자리 승률이 있습니다. 하락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장에도 반드시 타점은 똑같습니다. 하락장에 오히려 더 퍼센티지가 더 나와요. 하락장은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에 돈이 쏠리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공개방이든 뭐 VIP든 출발 선상에 딱 갖다 놔주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으쌰님은 왜 늦게 왔습니까? 아침에 벌써 지금 상한가 나왔는데 하기야 뭐 저거는 VIP한테 잡아준 거지. 지금 내 공개방에 뭐 잡아준 거 있나? 하기야 뭐. 중간중간에 잡아둔 거다 공개방에도 가르쳐 주면서 했으니까. 몸이 왜안 좋아요? 야, 이거 손 꺾고 있는데 날라가 버리네. 여기 이제 VR로 풀리고 올라가네. 이제 VIP지는 이제 알겠죠? 이제 제가 어떤 자리에서 타점 잡는지,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지. 지금 손 긋자마자 지금 3% 올랐다, 이것도. 내가 선 여기, 지금 여기서 딱 긋자마자 날아가 버려. 여기 있었는데. 어디서 잡는지 알겠죠, 이제. 칩스 엔비디아? 이놈은 이제 눌렀다가 1파가 나왔잖아, 한번. 1파 파동이 나왔죠, 한번. 이게 상한가니까. 위아래로 치면은 그건 50%가 나온 거거든? 그러면은 눌러주고 있다가 이놈이 이 음봉 있잖아. 음봉 엄청 뚫어주면서 하면 돼. 또는 이놈이 계속 내려오다가 이 양봉 몸통을 뚫어줍니다. 근데 이놈이 이제 양봉 몸통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15,000원대 뚫어주면 사야지. 그러고 이놈이 만약에 지금 스윙즈로 돌고 있다. 그러면 5분, 5일선까지 보시면 되고. 5일선 이탈할 때까지 들고 있습니다. 자, 딱 100점 끊는 순간부터 날라가. 지금 3% 딱 찍었죠? 3% 이상. 자, 날라간다. 5%는 나온 것 같다. 이거는 너무 급하게 올라갔네. 못 잡았을 수도 있겠다.
순식간에 또 5% 나네. 맥점 잡는 기계도 기계. 좀더슬 뚫어주는데. 이놈도 작게는 여기까지 열려있고, 크게는 여기까지 열려있고, 최대 이렇게인데, 이놈은 오늘 살짝 뚫었는데 눌러줬다가 갈 가능성도 있어.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제 6500원 손절 잡고 6590원 손절 잡고 대응해도 나쁘지 않다. 미쳤죠, 타점. 타점 잡는 기계다, 진짜. 미랄님은 오늘 수익권 좀 내셨습니까? 어저께 미랄님이 12% 수익권 냈다 그랬는데. 오늘은 지금 몇 프로대 내고 있으십니까? 자본주의님이랑 수익권 내고 있나요? 안 내고 있나요? 자, 아미노로직스 날라간다. 미쳤죠? 예, VR 걸렸다가 눌렀다가 훅 날라가 버린. 이놈은 VR대가 10%대였거든? 이제 6%를 쭉 뽑아주고 있죠? 미쳤네. 주선 대장님 어서 오시고요. 현대바이오? 그럼 몇 프로 먹었는데? 솔루션도 내가 이 밑에서부터 잡아준 건데 아직까지 날아가고. 오늘 같은 날강 보합장에 0.09%다 지금. 수익권 냈으면은 잘하신 거예요. 지금 단타로 지금 잡아든 거다 수익권 나오고 있죠, 지금. 잘하시네. 시초가도 드셨네. 아무튼 뭐 아까 통닭
통닭 한 마리 싸주신 것 같은데 잘 먹을게요. 점심으로 오늘은 통닭 먹어야겠다. 어떻게 시키는 거지, 근데 이거? 백강 소재? 이놈은 한번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빨간 선 한번 건드리고 내려오는 것들은 다시 올라가면 다시 먹으면 되죠. 다시 올라갈 때. 한번 실패한 것들은 두세 번 시도하면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밑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놈은 뚫으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번 수익권 크게 안 주고 밑에서 쌍저점 찍으면서 뚫어주면서 개 날라갔죠. 그건 30% 날라갔고 이 구간 이 매물대거든 여기가. 이 지금 소환은 좀 해줬고. 보시면은 이 윗꼬리만 연결했을 때 지금 이놈은 다시 뚫어주면은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결 패턴 만들고 있죠. 근데 이놈이 지금 보시면은 물결 패턴을 이렇게 한 방에 안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한 방에 안 올리고 이때 한방팍 나왔다가 또 N장 실패했고 그럼 이놈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전에 판타지오 보세요. 이 판타지오는 앞에 구간이 상한가, 그다음에 장대 양봉이 두개딱서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팍 날라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놈은 찔끔찔끔찔끔찔끔찔끔. 또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지금 맞고 내려왔는데 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쏴주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찔끔찔끔해서 여기서 딱 해가지고 여기서 찍찍찍 하다가 싹 쏴줄 수 있는. 안 나오네 이거. 씨. 어쨌든 우상향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거 뚫어줄 때 만약에 들어갔는데 지금 오늘 지금 윗꼬리 달면서 쭉 내려왔잖아요. 시가 이탈하면은 털어냈다가 본인이 들어간 금액대나 아니면은 이놈이 시가 이탈하거나 그러면은 털어냈다가 올라갈 때 다시 삽니다. 지금 시가 유지해주고 있는데 시가 이탈하면은 털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뭐 크게 보면은 최종 손절은 여기에요. 최종 손절은 여기 지금 여기 맞고 올라왔죠. 여기 또 맞고 올라갔죠. 여기 또 여기까지 안 오면은 그냥 들고 있어도 돼요. 들고 있고 뚫어주면은 크게 열려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3600원 정도까지 열려있고 이 3600원 뚫으면은 4680원까지 열려있죠. 크게 주신 패턴이 기다리고 있다. 크게 보면은 손절가를 저기 대각선 이탈로 보시면 되고요. 짧게 보시면은 그냥 오늘 시가 이탈하면은 여기 3100원 3120원대 이탈하면은 잘라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아미노로직스도 지금 쭉 뽑았다가 내려버렸죠? 지금 1차적 파동은 나왔고, 여기 5분선 찍고 올라가거나, 찍으면서 여기 뚫어주면 또 이제 파동이 나오겠죠. 여기서 양봉 나오고 있죠? 지금 일봉상 봐도 힘이 죽은 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찍고, 그래서 여기서 이탈하면은 다 털어내야 되고, 지금 뭐그6% 정도 수익권 줬기 때문에, 한반 정도 익절해 놓고 딱 지켜보다가 여기 완전히 이탈하는 느낌이 나오면은 다 털어버리고 여기서 반등 나오면서 다시 뚫어주면 새로 진입해도 됩니다. 통닭을 시켜야지. 현대바이오를 왜 빨리 잘라낼 때? 2파 구간도 무조건 50%. 그러니까 2파 구간에서는 1파에 50% 나오고 2파 구간은 약 70%, 한120%더 나옵니다. 1파 구간보다 2파 구간이 더 많이 나와요. 평균적으로. 서프라이드 BBQ 오리지널 포테이토 플러스 콜라. 어저껜가 그저께 식당 제가 먹는 백반집 있는데 그 가니까 미역국 주던데. 내 생일이라서 준건 아닌데 미역국 주더라고. 그집 없었으면 나 여기서 벌써 이사 갔을 거야. 여기 한남동 저 이태원 사이인데 먹을 데가 없어, 먹을 데가. 너무 먹을 데가 없어. 전부 레스토랑 이런 거밖에 없고. 자, 이놈은 이탈하죠? 아직 안 했구나. 어쨌든 제가 아침에 분명히 짧게 짧게 쳐라. 그냥 5, 6%만, 나온 것만 해도 어디야. 에치FR 이름이 왜 저러냐? 에치FR도 지금 윗꼬리 달고 총 내려갔고. 이놈도 지금 윗꼬리 못 드러내고 있네, 빨간선. 여기서 보시면은 짧게는 추세 이탈할 때, 조금 길게 보면은 5분선 이탈할 때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 금요일장에 애들 찔끔찔끔 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전략이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평균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제 타점을 뭐 주관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타점은 주관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뭐 슈퍼개미든 뭐 세력들이든 기관들이든 금요일장은 이제 매매 심리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또 금요일장에 대체로 또뭐저 무슨 금 뭐야 만기일이 많이 뜨기 때문에 뭐 오늘이 만기일인지 모르겠지만 좀 만기일은 아니겠네 지금 초니까. 금요일자로는 이제 매매 심리가 아주 좀 줄어들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고. 짧게 짧게. 뭐야 이거 씨. 로보로보는 어떻게 됐냐? 이건 어저께 종가 준 건데 올라오고 있네. 어제 종가 준거 체크해 보자. 유니트론텍 1%. 제우스는 안 올랐고, 세움메디칼도 1%, 아이리버도 안 올랐고, 동진세미콘 4.6%, ISC 지금 5%, 세아베스틸 거의 뭐 동대동이네. 6개, 7개 추천해서 5%짜리 2개, 1%짜리 2개, 난 3개는 내렸네. 3개 내리고 4개 올랐네. 저것들이 또 5장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죠. 지금 양봉돼 있는 것들은. 종가는 아침에 딱 보고 흐름이 이렇게 죽잖아요. 마이너스로 돌아가거나 그러면은 잘라내고. 그다음에 뭐 1%, 2%씩 올라오는 것들은 그냥 놔두고. 그냥 종가는 뭐 아침 9시 한 10분, 20분 사이에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그냥 들어갔을 때 1, 2%만 목표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 3%를 먹을 수 있다. 3, 4% 목표로 가져가면은 1, 2%도 못 먹는다. 아유, 나중에 시킬까? 통닭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어저께 다 헤쳐먹어서 그런지 막 강하게 올라오는 건 없네 오늘. 지금 아까 전에 판타지오 빼고는 10% 이상 짜리가 없네.
다시 올라오면은 좋은디. 매물대 너무 많다. 백강 소재는 산게 아니라 사는 타점을 물어본 거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30만 원짜린데 살라고? 역시 퍼가 좀 높죠. 지금 매출 대비 퍼가 좀 높네. 지금 매출은 거의 1조씩 지금 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보면은 택도 없게 지금 택이 없죠. 택이 없어. 근데 지금 퍼가 지금 업종 대비 3배나 높아요. 지금 완전 고점 찍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들어가겠다. 내가 만약에 오늘 뭐 지금 들어가든지 아니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놈은 이제 여기를 손절 잡고 대응을 해야죠. 여기나 여기 딱 잡고 손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위로 가면은 위로 먹는 거고, 이탈하면은 이제 지금 오늘 시가, 오늘 시가 보시면은 지금 여기랑 여기랑 연결 딱돼 있죠. 그래서 여기 저가가 28만 8,500원이고, 여기도 보시면은 저가가 거의 좀 28만 8,500원 정도 손절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폭 올라가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놈도 여기 뚫어주면은, 오늘 좀못 뚫었는데, 지금 여기 뚫어주면은, 지금 고가 지금 34,500원이잖아요. 오늘 딱 찍고 내려왔는데, 여기 뚫어주면은 이제 위로, 작게는 여기, 크게는 여기까지 열려있는데, 그래서 위로 목표가는 여기 빨간선까지 보시고요. 빨간선이 얼마야? 33만 7천원 정도 목표 보시고 밑으로 손절 28만 8,500원 잡으십니다. 이제 우량주로 하시는 거예요? 우량주로 하실 것 같으면은 2파 자리에서 잡으세요. 2파 자리에서. 이제 재무제표 좋고, 2파 자리에서 저렇게 이제 3파가 다 나온 자리에서 잡는 거는 좀 먹을 구간도 많이 없고, 스윙으로 2파 구간에서 이제 코스닥에서 재무제표 좋은 애들 있죠. 코스닥을 잡아야지. 저런 우량주 잡으면은 너무 찔끔거리기 때문에 열불 나죠. 현대바이오 치는 거 봐. 어저께 상한가 잡아줬던 현대바이오 23% 또 찍고 있다.
재무제표 지금 수급 좋은 거 한번 찾아볼까? 지금 11시까지 한 10분 남았는데 이제 뭐 새로 뜨는 것도 없으니까 지금 이놈도 흐름이 나쁘진 않네. 올라봤자 3%네 이거. 올라봤자 3%야. 많이 올라봤자. 실적 보존주 수입성이 좋은 기업 위주로 한번 뽑아볼까? 2파 자리에 있는 것들. 스윙으로 좋은 애들. 지금 매출 왜 이래요? 씨, 똑같은 걸 보고 있었네. 종목 연동을 안 해놨어. 지금 저평가돼 있는 게 아직 안 오른 게 흥성그룹이야. 흥성그룹. 그래가지고 제가 한달 전에 추천드려가지고 이것도 한20% 정도 1파 구간 먹고 나왔는데. 흥성그룹 보시면은 아주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어저께 살짝 대각선 뚫고 뚫었거든요. 이놈이 확실히 뚫는 그림이 확 나오면은 이거는 딱 타가지고 그날 이날 그 다음날까지 15% 이상 다 먹으면 되는데 보시면은 완전히 지금 2년 동안 계속 내리고 있죠. 2017년부터 계속 내리고 있어. 근데 지금 재무제표 보면은 계속 지금 흑자가 200, 300억 막 이렇게 내고 있거든. 그래프를 봐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 매출도 지금 2018년도에는 좀 줄었는데 지금 2017년, 16년, 15년 거의 같고 18년도에 조금 죽었네. 하지만 이 매출대가 지금 보면은 너무 저점대죠. 제가 이때 추천드려가지고 수익권 그때 뭐한10% 15% 나왔던 것 같은데 또 죽여주고 있고 지금 또 대각선 뚫어주려고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양봉이 확 발생하면서 3, 4%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잡아가지고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 좋은 애들은 한방 나오면 크게 나올 수도 있다. 30%씩 막 나올 수도 있지. 다음에 또 2파 구간이 신풍제야? 신풍제약도 이제 뚫으면 사면 되죠. 뚫으면은 이제 힘이 나오는데 이때 한번 시도했다가 못 뚫었죠. 며칠 전에 시도했다가 못 뚫었어. 결과적으로 여길 뚫어야 돼. 8,600원대를 뚫어야 돼. 뚫어야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박스권 움직이면 박스권.
여기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지금 모양새. 그리기 도구.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 지금 움직임이고, 이 박스권 움직임에서 벗어날라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고 만약에 나는 그냥 박스권 매매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저점에서 이제 승부 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양봉 이탈하면은 짧게 쳐버리고 마이너스 3% 위로는 한10% 열려있죠. 이런 박스권 매매를 하시던가. 근데 이놈이 정직하게 지금 박스권 움직이면 보이지도 않죠, 지금. 박스권이 너무 크죠? 기다리는 시간이. 이 안내로다가 지금 건 두세 달을 있다가 지금 또 내려왔다가 또 위에 부분을 찍고 정직하게 이제 움직이는 애들은 박스권 매매라는 게 이렇게 이런 것들 개꿀이죠. 이제 두 개만 나와도 이제 박스권 나오겠구나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놔뒀다가 내려올 때 이럴 때 잡는 거지. 올라가면은 10% 15% 먹는 거고 그냥 안 올라가고 여기서 이탈하면은 잘라내면 되고. 이놈은 결과적으로 지금 8,600원 뚫어줘야지 갑니다. 가면은 이제 그때 가면은 좀 크게 갈 수도 있어. 크게 가면은 11,000원까지 열려있죠. 새로운 게 있나 보고, 있으면 잡아들이고, 없으면 놔두고, 그냥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다. 현대바이오, 씨. 어저께도 분명히 그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저놈이 만약에 나와가지고, 음봉을 떨어지면서 양음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한 방에 50% 뽑아내 놓고 이제 그때부터 죽여줄 수도 있고. 지금 이놈은 후자죠. 한 방에 올려주면서 양음량의 패턴은 안 나오고 계속 위로 쌓아주고 있고 지금 계속 유지해주면서 올라가고. 음봉 발생할 때 팔았다는 게 언제 팔았다는 거야? 음봉 발생하고도 한 번도 5분선 이탈 안 했었는데. 20% 찍을 때까지.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한 방에 쳐버리면은 만약에 3% 5%에서 한 방에 쳐버렸다. 그럼 저 15%는 그냥 못 먹는 거야. 근데 좀 기다릴 줄 알고 그다음에 내가 얘기한 대로 분할 매도를 했다. 30%씩 3% 5%대 3% 6% 9%대 30%씩 팔아봐. 아니면은 딱 중간에서 50%만 딱 팔고 추세 죽여줄 때 하고 찍고 반등하면 그 50%면 끝까지 들고 가는 거야. 5일선 이탈할 때까지 5분선 이탈할 때까지. 아시겠어요?
야, 형성그룹이 올라오네, 말하고 나서. 형성그룹이 올라와요. 자, 이런 거는 보시면은 지금 1%대 일봉상 일봉상에 지금 이 대각선 있잖아요. 대각선 이탈을 딱 손절로 잡고 도전하는 거죠, 도전. 특허권 취득 좋은 거요? 자리는 나쁘지 않은데 올라봤자 2, 3% 구간인데. 애매하구만. 단타 치실 분들은 저런 거 가지고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종가상으로 분봉 보지 마시고 이제는 우상향이니까 이놈이 이렇게 치다가 음봉이 푹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이때는 음봉이 훅 떨어지긴 했네. 어쨌든 이런 분봉상에 만약에 100점 딱 정해놓고 분봉상에는 지금 보자 이런 식으로 100점 딱 정해놓고 아니면 가로선을 볼까? 저거는 올라가도 언젠가는 올라갈 애거든. 아우,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거 뭐몇점 재기가 힘들겠네. 아무튼 거래량이 지금 없다가 쓱 올라오는 추세 같은데 지금 170만 주나 쏠렸는데. 아, 거래량이 너무 없다네. 이 정도 잡아도 한3% 되겠네. 분봉으로 한3% 잡고 1240원 정도 잡고 1240원 정도 또는 오늘 시가가 지금 1260원이잖아. 아니면 밑으로 3% 딱 잡고 위로 최소 몇 프로냐 이거 최소한 10% 열려있네. 밑으로 마이너스 3% 잡고 위로는 목표 한30% 잡고 스윙으로 때려도 되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살짝 뚫는도 마는도 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네. 또 아침에 말씀드렸던 똑같은 패턴이죠. 동양 마찬가지 이 대각선을 뚫어내 아침에도 얘기했었던 건데 계속 올라갔죠 지금.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